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TV 뉴스입니다. 장애대학생이 대학 생활을 하는데 학교에서 각종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대학에서 제대로 서비스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장애대학생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각종 필요한 편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와 소화통역, 속기 등 각종 교육 지원을 해야 합니다. 최근 4년간 장애대학생 수가 2009년 3,809명에서 2013년 8,01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수는 2009년 1,643명에서 2013년 2,500명으로 35%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학들은 장애대학생 도우미 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장애대학생 도우미 서비스는 활동 보조 서비스처럼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대학들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우미 제도는 말 그대로 사업일 뿐입니다. 제도가 아니고요. 정책도 아니고요. 사업일 뿐이고요. 그래서 근거 법률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근거 법률이 없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나 질적인 도모를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피해자가 되는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속출했었는데요. 검찰이 늦게나마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경찰이 강압 수사를 강행하는 것을 비롯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 침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검찰이 장애인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조사 안내서를 마련했습니다. 안내서에는 각 장애 유형에 대한 설명을 정리했는데 먼저 시각장애인의 경우 검사실까지 보조견을 데리고 오는 것을 허용하거나 조사를 시작하기 전 누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알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안면장애의 경우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나 장갑, 모자 등을 무리하게 벗도록 요구하는 것을 삼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적장애의 경우 같은 질문을 다른 표현으로 여러 번 질문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검은 법률상 등록된 장애인뿐 아니라 미등록 장애인과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까지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지원금이 장애 정도와 생활환경 등에 큰 변화가 없어도 65세가 되면 최대 3분의 1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금 335만 천 원을 받던 장애인 A씨의 경우 65세가 되면 221만 2천 원이 감액돼 114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 요양법이 적용돼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인데 양 의원은 나이가 들어 더욱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는 만큼 노인장기 요양법으로 변경될 때 지원액이 감소되는 경우에 한해 장애인 활동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교육 재정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정책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재정 압박의 원인이 되는 무상급식 정책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 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부가서비스 지출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핵심 교육 서비스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소년 유니온과 청년 유니온이 한화호텔 홍원기 대표를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을 체불한 책임을 물어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3일 서울 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청소년 유니온의 한 10대 조합원이 63빌딩 연회장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퇴근 전 마감 시간에 일한 수당과 연장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청소년 유니온은 호텔과 웨딩홀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준비 또는 마감 시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57%였으며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하고도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90%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만 4천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상훈 생명의 전화 원장은 정부 부처별로 떨어진 자살 예방 업무를 통합 또는 조정해 기능을 강화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네트워크를 잘 갖춰 자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이들은 곧 인권 취약계층이라며 자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겨울부터 약 90만 저소득 취약 가구가 평균 10만 원가량의 난방 연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스와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쿠폰으로 중위소득 40%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잣나무 숲을 활용한 산림 치유 공간이 10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경기도 가평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20m의 큰 키를 자랑하는 잣나무. 잣나무 5만여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룬 이곳은 가평 충령산과 설이산에 위치한 잣나무 숲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렇게 숲이 좋고 오래된 잣나무가 없습니다. 아주. 숲의 나이는 약 80년. 그동안 잘 보존되어 온 숲이 지난 10일 도민들에게 전면 개방됐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가평을 비롯해서 많은 산들도 있고 이런 휴양 자원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한 끝에 10년에 걸쳐서 오늘 잣향기 푸른 숲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숲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스트레스 지수 측정 후 기체조와 숲속 명상으로 치유받을 수 있고 목공예를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등 6가지 체험 코스가 마련된 것. 특히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실제 충령산에 살았던 화전민 마을도 재현돼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자연이 선물하는 힐링 공간 잣향기 푸른 숲. 숲을 통해 연간 6만여 명의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개그맨 이동우 씨가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안게임 홍보대사로 발탁됐습니다. 1990년대 틴틴파이브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던 이동우 씨는 지난 2010년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재즈 가수와 연극 배우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을 제정해 선포했습니다. 인권선언은 전문가 6장 21조로 구성됐는데 이는 지난 2012년 제정된 충남도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기본계획에 따라 도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경기 가평 종합운동장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합니다. 권익위는 민원 접수 단계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점자를 비롯해 음성 녹음, 확대 문자, 점자 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의 고충 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1회 인권연극제가 오는 17일 서울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막해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총 18개 팀이 참가하며 일본군 위안부, 형제복지원, 삼성반도체 피해 노동자 등에 관한 인권 관련 연극이 공연됩니다. 경주시 생활체육회가 제2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에 결전 의지를 다진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23개 시군에서 9천여 명의 임원과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경주시는 육상과 농구 등 18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460여 명이 참가했으며 검도와 농구 고등부에서 1등을 거뒀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이 경기도 양평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병원은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운영을 맡았고 지하 1층, 지상 6층에 총 304 병상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방송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복지를 늘리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면밀한 재원 조달 계획이나 꼼꼼한 효과성 검토 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도입되는 복지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는 데 대한 말씀입니다. 보육 현장에서는 요즘 내년도 보육료가 제대로 들어올 것인가를 놓고 근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서 어린이집분을 반영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규정해놓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그 처지도 딱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핑퐁게임을 보는 국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재작년 두 해 동안엔 급속히 늘어난 보육료를 놓고 시도, 시군구, 지방정부들과 중앙정부가 치킨게임을 방불케 하는 벼랑 끝 싸움을 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의 독식과 불균형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 계층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예산 확대는 역설적이게도 보육교사 처우 개선처럼 정작 보육 여건에 필요한 과제를 뒤로 미루게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유사합니다. 어느 집 아이에게나 급식을 공짜로 주느라 정작 필요한 취약계층 복지 예산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 모든 사태의 이면에는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육의 경우 전 계층에게 보육비 또는 양육수 등을 지급하는 결정은 11년과 12년 말 두 번에 걸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같은 보편적 지원은 선진 복지국가에서도 거의 선례가 없는 일임에도 우리나라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증액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여러 마찰음을 내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결연하게 맞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복지 예산 확대를 내걸 때에는 재원 조달 방법을 병행해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껏 짜놓은 정부안을 충분한 토론 없이 정치적 압력으로 교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 역시 복지를 늘리겠다는 구호를 보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야 복지를 늘리는 일이 진정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선순환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마저 수사와 재판 과정 중 인권 침해를 받기 일쑤였는데요. 이번 검찰의 조사 가이드라인, 장애인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만큼 제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